안녕하세요. 왜요? 뭐 하고 계세요, 어머니? 네? 뭐 하고 계셔요? 못 알아들어. 뭐 하고 계세요? 아, 이거 도라지가 여기 거지가 있어서 캐기라고. 아, 그거 앞 여기가 있어서 묵히고 묵히고 했더니 떼키거나 빨거나 그냥 캐불도 밀구만. 아무 별로도 없어 이제. 아이고, 그런 서운한 말씀 마셔요. 은갱이 붙이고 안 것을 새도 없이 살아오신 연륜으로 요런 시상도 왔제라. 이게 좋은 날이 온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. 인생 사는 것이 처음에 끝에도 뒤 잠깐 캐는 것이나 똑같아요. 그 시상을 못 대고 좋은 꿀도 못 보고 아등아등아등아 하다 옛날 사람 갔어. 우리들은 그래도 좋은 꿀 보고 살잖아. 그게 끝내 좋은 시상 못 보고 하신 양반들이 짠았고 눈물 닦아가면서 살아온 세월이 아득하고 근답니다. 왜 우세요? 왜 울어? 옛날 생각 그런 게 이게 어떻게 살았는가 싶은 생각 그런 게 에이구 먹고 살아야 한 게 새끼도 미기가지고 가지도 보지도 미기한 게 아이고 욕봤어 아들네들도 욕보고 없는데 또 태어나가고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새끼들도 많이 낳나가 아들한테도 그렇게 고생했다고 안 했어 속 터놓게 자기 얘기하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마음 좀 편해지셨어요? 비녀 어디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려 작은 몸으로 일평상을 묵묵히 가진 고상 다 이겨내고 서름을 삭화하신 엄니들 고 속에 알알이 담겨있는 말 못했던 사연들 들어드리러 갑니다. 고만고만한 지붕들이 뭐다 툭툭 떨고는 이야기 보따리들 맹이네요. 이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신 양반이고 나는 여기까지 올라오시라고 천재조리 오시라고 그래서 본 사진을 찍어? 광주 K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. 어디서? 광주 KBS 방송국이요. 광주? 예. 뭔데서 오셨네. 그래,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사진을 찍어갖고 가요? 예. 아이고, 나만 질라 이렇게 거치는데, 이제, 뭐, 이제 늙은 사람은 뭐 볼 것이 있어야 그럼. 젊은 사람들이 욕보고 그러지. 젊은 사람이라고 뭐 한년 젊답니까? 젊어도 보고 늙어도 보신 엄니가 풋내만 나는 청춘들보단 훨씬 낫제라. 세월이 빠른가 어쩐가 이제 몸짓지도 못한 게 그러면 반사가 다 귀찮아. 몰라 아버지도 이제 늙어서 이제 갈망 못한 게 몸이 아픈 게 꼼짝 못하고 들어앉았어라 꼼짝 못하고 들어앉았어 알아도 또 잘 못하고 눈에가 비들 못한 게 생전 아픈 치레 한 번을 안 하시던 양반이었는데요 한 5년 전부터 앞을 못 보신답니다. 우측에 손쓸 겨를도 없이 그리 되어버렸다니요.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하고 밥 잡던 데도 붙잡고 댕겨 하고
그럴란 게로. 옆에서 보시기 마음 아프시겠어요. 아, 그래도 아픈 사람이 욕보지 뭐 할 수 없더라. 아이고 다리 아플라. 반사가 다 된 게 다 귀찮이야. 안틈떡도 처음에는 참말로 앞이 캄캄했는데요. 그작저작 산 게 또 사라지더랍니다. 자석들 성가시게 안 오고 내 손으로 따신 밥이라도 해드린 게 그나마 복이다 하신답니다. 저녁 안 쳐놓고 뭐 티할란 게 보다. 밥이요? 화장실 간다고? 어. 요리 고다 올게. 방 춥던 거랑? 에? 어? 방 추워? 안 추워. 안녕하세요. 그렇게 말 못 알아들어. 어? 안녕하세요. 누구요? 저 어? 손님 왔더라, 손님. 방송국에서 나왔어요. 방송국? 예. 어. 에이고, 몸이 10량이면 눈이 9량이란디. 세상에 얼마나 답답하시게라니. 이 뭐여? 봐, 가만히 있어. 상에 걸려서, 상에 걸려서 나가던 모든가. 뭐여? 상! 돌아서. 안전자. 앉아서 아주 잡수고 들어가라고. 밥 먹게? 예. 몰라 뜨거워서 자기 식어야 먹게. 그거 안 돼. 가만히 있어, 뜨거. 식어야 먹어. 이제 어쩐가 먹어봐. 없는 집에 들고 와서 호강 한번 못 시키고 말년가장 고상을 시키는구나 싶어서 안틈 양반은 항시 미안하고도 고맙답니다. 해주고 싶어서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던 게 약 보약이냐. 집사람도 아팠단 게로. 안개 아픈 사람이 욕보지. 안개 노인 양반이나 몸 안 아프고 건강하시면 진료 반갑지. 저 아버지 한나라 한세 둘이 가면은 괜찮겠다요. 네? 예. 뭐? 세상대로 말하면 저 아버지나 내나 한나라 한세 가면은 좋겠다고. 어? 아버님. 어. 어머니가요. 어. 한나라 한시에 같이 갔으면 좋겠대요. 아들 나도 그래요. 서로 눈은 못 맞추더라도 요렇게 마음으로 마주보고 정답게 사셔요이. 안녕하세요. 네. 누구요? 나 눈여도 갖고 잘 안 보여. 어디서 왔어요? KBS 광주방송국에서 왔어요. 나 예? 사진 찍어? 예. 그럼 텔레비 나오겠네? 예. 나 이 신행이요. 신행이 김치 담으려고 따뜻한 거 앉았는데. 아. 예. 짠짠한 이런 놈. 나는 사람 오는 것도 못 봤어. 눈이 어린어린이 해갖고 그냥 늙은이라 그런가 다 같이 귀도 먹지. 요리로가 그냥 목구니가 아프지. 눈이 안 보여요. 눈이 잘 안 보여요. 지금 수술하러 가자고 하는데 갈 군데 보이가. 그래 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가 수술하면 괜찮다고 그러면. 젊었을 때 다양해? 많이. 왜요? 늙은 거 어디 할 수 있어? 뭐 해볼래도 못하고. 나이 들고 본 게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거인지
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싶으시답니다. 우리 꽃의 농사 많이 했는데 혼자 노비시야지 늙어갖고 뭐다 병들어서 뭐다 들어앉았은 게 혼자 다 따고 이렇게 가을인데 세상에 이렇게 하고 사니 무건 양반 세상 떠나시고 혼차 되신 제가 한 4년 되어간 뒤요. 그 속세기던 영감님도 그리울 때가 많답니다. 늙은 게 같이 이제 일도 하고 밭도 붙이고 그랬지 뭐. 내가 벌어먹이는데 뭐. 맨날 저 얼굴 다 단장이나 하고 저 이쁜 색시나 있으면 하고 내금새 나는 거 좋은 거 있지? 그건 싹 바르고 저 과부들 과부대쟁이라고 했어. 저 진학산 저런 뭐야 마이산 이런 데나 데리고 가서 데리고 실컷 놀고 난 돈만 벌었고 써도 못했어. 다 여기 아는디 뭐 이 동네 저 동네 저 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디 뭐. 묵은떡은 번이라고 바쁘고 묵은 양반은 쓴이라고 바쁘고 해도 해도 늘들 않는 살림살이를 혼자 꾸리면서 사남매를 다 키우셨더랍니다. 윤병순 정말 동네에서도 똑똑하고 거시가다고 하지만은 글자 한자를 못 배워갖고 그 일기를 썼으면은 자동차로 새들어 바꾸는 데야. 누가 알아? 내 속을 누가 아냐고. 우리 들어와. 그래도 어메 속 제일로 알아주던 자석의 둘째 아드님이었는디요. 혹이 모질했든지 그 아들마저 앞서 가불더랍니다. 어떻게든지 그냥 적금 하나 들어놨던 게 우리 엄마 집 한 채 사주고 너무 집이 일을 못 가게 해준다고 그랬어. 가가 그랬어. 근데 꿈이 담벼. 하도 치도. 그 좋은데 갔을 게 장계도 안 가고 그냥 부모한테만 참 효도하다 죽었던 게 좋은데 갔을 게 가는. 그러게 아까운 자석을 이 가슴에 묻고 소구름 생김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랍니다. 저 그 앞산이 내 앞에 와 있고 천장이 내 앞에 와 있고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애를 탔는데 뭐 말할 것이 뭐 있어. 그 생각하지 마. 응? 속이 따갑고 시리고 그려. 그 얘기만 하면 여기서 멀쩡하니 가다 그랬은 게 저 하늘 저산 아래 아득한 천리 원체 나이로워라 타양에서 오는 자석 이런 놈에는 달리 부르는 말이 없댔기 그 마음 참아 헤아릴 길이 없네요. 고향이 마냥 그리워. 안녕하세요. 뭐 하고 계세요? 네? 뭐 하고 계세요? 꽃을 빼게 심지다 따르느라고. 두 분이서 무심시머니 떨어져 앉아서 일을 하셔도요 같이 한 세월 헤쳐오심서 쌓았을 부부의 정이 절로 묻어나네요. 농사진 게 같이 일을 같이 해야지 혼자 어떻게 해야. 농사도 많이 질 때는 젊어서는 농사도 많이 짓고 일이 많은 게 뭐 따로따로 하는 일이 없고 이것 하면 같이
협조해서 같이 하고 그랬었지. 한가해서 뭐 혼자 하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. 두 분 다 조실부 모시고 애래서 만났는디요. 뭐든지 합심해서 하고 서로 채워주고 애껴가면서 다복은 가정을 일구셨답니다. 육남매를 아들 셋, 딸 셋, 육남매를 낳아가지고 이런 골짜기에서 살면서나 내가 그래도 아들 넷을 대학 졸업시키고 그렇게 산 사람이 이런 촌에서 나 갈치고 갈 때는 여간에 대학생이 없었어. 그때만 해도 일이라고 생긴 건 다 했어. 근데 남평 덕에 원체 몸이 야하신 양반이신디요. 그 몸으로 이 일만 쫓아다니신 게 밥보다 약을 더 많이 지었더랍니다. 젊어서 역시 아프다고 해서 약으로만 살았어. 근데 그래도 오래 산 테니요. 시방까지 산 것이. 아들 어린 아들 내놓고 나놓고 못 키우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키워서 여우살이 다 시키고 이렇게 산 게 오래 산 거예요. 시방 고마워. 고맙게 오래 살았어.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더 가차워지고 본 게 고마운 만큼 아순 것도 많으시단 거다. 나 칠순 때, 칠순 때 찍은 거예요.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벌써. 둘이 찍은 사진은 이렇게 여우밖에는 없고 그런데 오늘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네요. 찍어주실래요? 사진이요? 네. 여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인자 마지막이겠구나 했더랍니다. 두 분이 평상 사시던 집에서는 또 처음 사진 찍으신단 게 어떻게 찍어드려야지라니. 됐다니. 아이고 미, 좋게 좀 다정하게 해보세요.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세월이 가도 요 모습은 인자 영원히 남겠네요. 살다 본 게 이 세상에 고상 없이 사는 사람 없다는 엄니들. 누구나 고상을 이기고 아픔을 견디면서 고르게 어른이 되는 것이더랍니다. 우리도 당신들 매의로 지난 세월 생각하면서 미소 질 수 있는 어른이 돼 볼랍니다.